혹시 채분은? 그리고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야구 선수. 유명한 선수인데요, 저 선수는. 전국 체지원들 다 왔네, 다 왔네. 실제 이름은 달라요. 저희가 가명으로 예. 최지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모든 분들이 다 당하신 거예요? 혹시 수법이 좀 어떻게 되셨나요? 잘못 돌아가서 수타비가 필요하다. 제 부모는 나를 알았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수법 쓰는 건데 수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가 만든 사연 속 최지훈 씨의 할머니는 아이고 저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몇 번이고 운명을 달리하셔야 했습니다. 아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아니 할머니한테 죄송스럽지도 않나 할머니, 정말.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할머니는 무슨 죄예요? 매번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가기 위한 택시비를 요구하는 건 돈을 뜯기 위한 그의 수법이었는데요. 얼마 드렸어요? 저는 총 24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8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소액이다 보니 급하다는 말에 조금씩 돈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피해 금액이 수십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선뜻 돈을 건네게 되죠. 24만 원을 빌려주고서도 계속 돈을 요구를 하니까 15만 원을 보내달라.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도 30만 원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쵸. 제일 첫 번째 남자친구가 아이고 많이 당했다. 우와. 총 40만 원. 우와. 50만 원을 저한테 한 거죠. 총 64만 원이. 네, 그날 하루 만에 다 보낸 거죠.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총 1,000명 넘더라고요. 하면서 만 원 정도는 뜯었을 것 같거든요. 피해 금액이 꽤 되는데요? 적게는 1, 2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전국 최지훈이 사는 곳은 모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아, 참. 전국에 모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요. 전국 각지 최지훈을 타겟으로 삼아 사칭을 했던 이는 실제로는 가짜 최지훈. 그러니까 최지훈 친구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너무도 쉽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최재훈만 노렸을까요? 그가 지인들에게 접근해온 방법은 SNS에 최지훈을 검색한 뒤 그의 지인들에게 친구인 척 돈을 요구해온 건데요. 이야. 세상에. 최지훈이란 계정으로 대범하게 사기를 쳐온 가짜 최지훈. 더 황당한 건 사기가 들통난 뒤 그의 태도였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러 범인을 유인해봤다는 피해자. 8만 원 보냈잖아. 너도 사기치냐. 15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거야. 8만 원이라고? 고맙게도. 고맙게.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꾼 X였는데. 아, 통화를 했다고요? 네. 어떻게 통화를 그러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는 범인의 태도는 황당했는데요. 뭐라 하던가요? 외계어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외계어요? 외계어 어떤 외계어? 이게 한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그 제3국가 언어구나 아니면 진짜 다른 네? 알 수 없는 걸 봤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의 황당한 태도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속관하장인데요? 아 제가 이제 바로 경찰서 갔으니까 너 이제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응. 저한테 이제 민증 사진을 보내줬었거든요. 이거는 본인 역시 20대의 최지훈이라며 신분증까지 보낸 것. 아 자기도 최지훈이라고요? 저 도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최지훈이란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사칭을 해온 걸까? 그런데 인스타랑 카톡에다 제가 한번 신고를 했는데 거부가 되더라고요. 왜요? 최지훈이라는 사람을 사칭을 했다라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최지훈이었다.
응? 맞다. 그럼 그 사람도 X네, 이거. 결국. 아, 본인이? 본인이 최... 어머. 본명이 사칭. 아, 그럼 이름이 같아서? 최지훈을 사칭해온 범인. 그 역시 실제 이름이 최지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최X는 소리예요. 우와, 무섭다. 야. 물 마시세요. 아. 어머.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는데. 정신병인 거야. 너무 많아요. 아, 쏘서. 범인 최지훈,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아. 조심스럽게 그가 있는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저분? 혹시? 마침내 마주한 사진 속 이 남자. 최씨 아. 맞아. 아이고. 야, 맞네요. 야, 제작진 큰일 했네요. 잡았어. 다른 씨들 사칭을 하면서 네, 소액을 그렇게 받아가셨다라고 그게 전국 단위로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왔었거든요. 맞으신가요? 뭐 인정하네 그냥? 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지내보지 않고 네. 갈게 놓고 있는 아니 미안하진 않으세요? 미안하지. 잘못된 거라고 들었는데. 아우, 이렇게 해서 받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자고 먹고 말고. 지금 신고가 다 되어 있는 경찰서가 22곳이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경찰서를 데리고 가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데리고 가게끔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사칭남 최지훈. 만감이 교차하는 듯 한참이나 말이 없는데요. 평생 뭐 이러고 다닐 거야? 아니죠? 어? 털건 다 털고 어? 사장님이 그래도 굉장히 아끼시나 봐요. 그럼 어디 경찰서로 간 지금 용인. 용인에도 사건이 있어요? 저 본인도 뭐 누구누군지 잘 쓰다 안 되죠? 다 기억해요? 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빨리 가서 하는 게 경찰들 찾고 다니는 거라는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최지훈을 사칭해 돈을 벌었지만 모든 돈을 탕진하고 노숙 생활을 해왔다는 범인. 제작진은 만약에 발생할 도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범인을 인계하기로 했는데요. 야, 제작진이 큰일 했네요. 큰일 했어요. 검거했어요. 대기 중인 경찰차를 확인, 수사관에게 무사히 범인을 인계했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를 최지훈. 총 22개 경찰 조사 중 이제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 동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 추적 중이라 여죄를 더 파악 중이라 예,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병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병합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고요.